이해력이 떨어져서도 아니고 너 똑똑하더라고. 그치? 그리고 너도 이렇게 탁 당황을 잘하잖아. 누가 갑자기 탁 물어보면 당황할 때 너도 그렇게 말해야 돼. 조금만 기다려주세요. 제가 생각해 볼게요. 이렇게 연습해보자. 네, 제가 생각해 볼게요. 그렇지, 그렇지, 그렇지. 조금만 기다려주세요. 저 생각 중이에요. 조금만 기다려주세요. 저 생각 중이에요. 조금만 기다려주세요. 한 번에 하나씩만 얘기해 주세요. 저 스스로 할 수 있어요. 할머니 그만.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. 할머니 스톱! 제일은 저 스스로 할 수 있어요. 찬아. 네? 너 숙제 이때 했지, 사회 숙제? 네. 그거 언제 할 거야? 이거 하고 하려고 했는데. 그거는 그럼 언제 할까? 이거 다 하다 보면 10시 돼버리는데 숙제할 시간 없는데. 할머니. 스톱. 근데 내가 이거 하고 숙제할 거라고 했잖아. 두 분 얘기 안 해줬으면 좋겠어. 숙제 하고 놀아. 숙제 할머니! 한다. 할머니 내가 이거 들었잖아. 그러니까 내 의견도 좀 들어줘. 이 공방 숙제 언제 할 건데? 지금은 해야지. 왜 내일 하려고 그래? 알았어. 아니 왜 맨날 할머니 마음대로 좀 해. 그러니까 내 의견도 좀 들어줘. 알았어. 그럼 너 이거 컴퓨터 하고 난 다음에 숙제 꼭 하고 자야 된대. 알았지? 알았어. 9시인데 숙제 언제 하래? 진짜로. 오랜만에 그냥 좋다, 그지? 그래. 완전 동그랗지? 응. 뭐 같아? 빵? 호떡. 아, 호떡. 아, 호떡 생각하니까 그거 생각난다. 뭐? 닭고야끼 그거. 어? 닭고야끼. 닭고야끼 누구랑 먹었냐? 그 옛날에 엄마랑 먹은 적 있어. 그때 말고 한 번도 안 먹었어. 엄마랑 먹어봤어? 응, 옛날에. 괜찮아? 응? 어떨 때 엄마 보고 싶냐? 마음이 힘들 때? 힘들 때? 응. 엄마랑 좀 집 나가서 엄마랑 같이 있고 싶다. 그런 생각도 들고. 집 나가서 엄마랑 같이 있고 싶다 생각 들 정도로? 응. 그래, 규찬이가 아빠한테 그런 말을 잘 안 하지. 엄마 얘기를 잘 안 하잖아. 응. 아빠도 그런 규찬이 마음을 잘 몰라. 알아. 말을 안 하면. 응. 규찬이도 이제 그렇게 힘들고 할 때 혼자서 생각하지 말고 아빠한테 얘기도 해주고 그래. 응. 그래야지 아빠가 규찬이 마음을 알지. 응? 여보세요? 응. 잠깐 통화되나? 잠깐 돼. 저 뭐고, 딴 게 아니고, 애들은 나한테 굳이 말 안 해갖고 몰랐는데, 엄마 얘기하면서 엄마 좀 많이 그리워하는 것 같더라고. 그래, 시간 되면은 한 번씩 그 애들한테 전화해주고 그래. 내가 부탁할게, 그거. 전화 왔다. 엄마. 왜 전화했어? 왜 그래? 점심은 먹었었고? 학교에서 먹었어.